강소미의 태양 플랜트의 종합 행사인 포마린 전시회가 올해로 1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총 규모가 1,000개 업체, 1,850부스, 33,000스퀘어미터 규모로 이번에 국내에 약 450개 업체, 해외에 550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마린 전시회는 애초 조선미 조선기자재 전문 전시회로 시작되었으나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태양 플랜트 분야를 많이 강조하여 올해는 약 50%의 규모로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포마린 2013 전시회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 13개국의 국가 간이 참석을 하고 이외에 현대, SDX, 대우동의 조선소와 뭐 보시라든가 GE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내에서는 VIP, 강림, NK 등 국내 주요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선 포마린 전시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포마린 컨퍼런스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대행사로서는 발라서트 수출입 포럼, 참가 업체들이 각사의 신제품 및 기술을 알려주는 테크니컬 세미나가 약 30여 개가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각 나라의 국가관 및 대사관 그리고 관련 기자재들이 다양한 곳에서 백스포 그리고 해운대 일원의 호텔에서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마린 전시회는 조선을 보여주는 단지 보여주는 전시회가 아닌 진정한 B2B의 화합의 장으로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